만나볼수록 더 좋아지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겪어볼수록 혀를 차게 되고 만남이 괴로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싹을 피우더니 결국 적절한 기회와 구실을 찾아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선후배, 형제자매, 더 나아가 부모까지 둘러싸인 인간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고 할 말 못할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고 관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나 자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는 옛 성인들 말씀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은 있어도 친구 자식 다 필요 없으니 혼자 잘 살라는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돌렸을 때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 자식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인데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식 자랑 듬뿍 주는 최고의 엄마 아빠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예의도 없고 옷차림도 불량스럽고 행동도 가볍고 거칠고 모든 게 탐탁치 않으니 쳐다만 봐도 미간이 찌부러지고 혀가 차집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결혼 정년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는 상대들이 부모로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대놓고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며 자식들과 맞섭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고 내 딸이 금쪽 같으면 사위도 금쪽같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가시가 돋아 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의 배우자를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화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모자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하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그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 모자란 행동 때문에 자식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자식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장애 고위험군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절반이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아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어머니도 있고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후회했다는 팀장, 또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한다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다듬지 못한 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신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 못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집어던지고 막말과 쌍욕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가하지 못할 사람만을 타깃으로 삼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가려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나름 조절을 잘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서 반대로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버릇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식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도리를 앞세운다. 도리를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는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혀서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고 교육 잘 받게 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의 정의는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효도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심기를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렸을 적 키우고 먹인 젖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아야 한다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만 너무 앞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다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수직 관계로만 바라보고 도리를 앞세우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더 존경받는 시절입니다.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고 곧 고생한 만큼 마땅히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들하고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 다 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의 도리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주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편견 때문에, 편향 때문에, 또는 좁은 식견 때문에, 혹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해서, 끝내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땐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심을 갖기보다는 그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잘 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